아, 네.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예, 양서 파충류들 탐사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 지금 마침 또 여기 귀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지 한번 예,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숲이 있네요. 네, 여기는 제주대학교에서 조성한 생태숲인데. 예. 생태숲 주변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양서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와, 확실히 냄새 특유의 그 숲 냄새가 나는데요. 오, 뭐 길이 아닌 데로 막 가시네. 야, 여긴 진짜 뭐 가로등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저도 정확하게 길을 매번 똑같은 곳을 갈 수 없어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는 길을 이렇게 쉬운 곳이라서. 자, 여기가 저 예. 제주도를 가장 대표하는 건천이에요. 한라산 쪽에 상류가 있고요. 하루 쪽으로 쭉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물가가 다 말라 있어요. 제주도 하천의 특징이고요. 비가 오거나 장마 기간 때 조금씩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곳에 개구리들이 알락하거나 아니면 수소곤충들이 서식을 하거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제 5월 중순 말쯤에는 이곳에 청개구리들이 보통 산란을 많이 하고요. 오, 저 발에 지금 청개구리 있는데요. 오. 바로 보이네. 청개구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딱 벌 한 마리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암컷 사이즈 같고요. 청개구리 좀 큰데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청개구리 다 큰 편이에요. 어. 때 맞춘 소리가 들려요. 어, 운다 운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바로 보이네요. 어? 어떤 게? 그냥 순놈으로 보이는데. 와, 진짜 크다. 어이, 청개구리가 왜 이렇게 커요? 애들 빵이 너무 좋습니다. 제주 청개구리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와, 왜냐면 저도 농장에 청개구리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 울고 있던 수컷이에요. 울음주머니가 있는데 수컷이 저렇게 크네요. 제가 다른 지역의 청개구리들을 뭐 논이나 그런데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는 항상 봤던 청개구리가 이 크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익숙하시구나. 다른 유튜버나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청개구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커요. 정말 거의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쳐다보니까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친구. 또 저희들이 연구용으로 청개구리 잡을 때 항상 야간에 움직이면 굉장히 얌전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보면 이제 울음주머니 자국이 있네. 예, 울음주머니랑 저 혼인도기까지 다 보이네요. 크, 맞습니다, 이렇게. 예, 청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양쪽에 있지 않고 목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혼인도기. 예. 맞아요. 살짝 약하긴 한데. 그래서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니까요, 저 손바닥에 올려놓으신 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뭘 먹었는지 배도 빵빵하고요. 아, 발색도 너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아유, 촬영을 하네. 쳐다보네. 되게 뭔가 연한 녹색이 아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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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오, 있다 있다. 제주도 무당개구리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주변에 현무암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지역보다 색이 좀 많이 어두워요. 얘는 그나마 녹색형인데.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네,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육지죠. 육지의 무당. 여기도 갈색형이네요, 때마침. 여기도 있었네요. 예. 거의 흔히 알고 있는 무당개구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덩치가 작은 두꺼비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그러네요. 아, 원래 이제 좀 더 초록색인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무당개구리라는 걸 인정할 수 있죠. 아, 배를 보면 알 수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여기 있는 무당개구리들은 이제 배만 보고 알아야 되고요. 네, 저도 이게 낮에 이 친구들 봤을 때 옴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는 옴개구리에서 서식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두꺼비도 서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형태의 개구리가 있다. 그럼 100% 무당개구리입니다. 아, 개구리? 아, 두꺼비도 없어요? 네, 물두꺼비, 두꺼비다 여긴 없고요. 사장님, 이거 아까 봤던 큰아랑물방개. 그죠. 네, 와. 그나마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주도만의 종이에요. 하나 좀 동동 떠 있고요. 아,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야간 탐사. 어디고 해외 정글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소금쟁이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야간 탐사를 선호하는 게 전체적으로 양서류들이 둔해져 있으니까 번식을 위해서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리를 듣고 추적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달고 사야죠. 잠을 못 자네요. 자, 무당개구리가 다 칙칙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무당개구리가 여기서 어두운 이유를 좀 증명하려고 여기 보면 주변 돌에 번호가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써놨네. 무당개구리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한쪽은 밝은 색깔의 무당개구리 모형, 또 한쪽은 어두운 색깔의 무당개구리 모형을 해서 설치하고 새들이 공격을 할까 안 할까를 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새들이 밝은 색깔의 무당개구리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색깔의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아, 자연 선택이 된 거군요. 그렇죠. 울챙이. 이 시기면은 청개구리 울챙이군요. 아,
아까 그 청개구리 친구들 열심히 오는 청개구리들이 산란을 하고 또 이 오이청이들이 나온 것 같네요. 정상의 측이다. 저 잠자리 해볼래. 수채라 그러죠? 아, 저 수채는 조금 깊이 있고. 얘는 잠깐만요. 와. 보시죠. 맞습니다. 이 친구 바로 송장염 치계. 사실 물방개 이런 애들보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렇죠. 예. 그나마 이 계열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큰 종인데 얘네가 노린재 먹이에요. 걔네들은 노린재 먹이들은 이제 빨아먹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먹잇감한테 이제 소화액을 주입을 해요. 아. 그래서 녹여서 먹는 거라 보니까 이 친구한테 물리면 크기가 작아도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저는 왜냐면 그 물장군이 딱 그러지 않나요? 네, 물장군도 노린재 먹이죠. 저 물장군이 굉장히 쏘임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물장군은 몇 방 며칠 아프고 얘는 이제 단시간에 잠깐 악! 이 정도. 아, 그 고통증이 오래가지 않는구나. 네, 오래가진 않는데 아프다. 아~ 왕잠자리과에 이제 해버렸는데 왕잠자리요? 네, 지금 여기서는 육안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아직 제 능력 밖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뭐 올챙이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사냥했어. 사냥했어, 찍었어요. 뭐 잡은 거야? 뭐야 이거? 아, 그냥 버리네요. 오, 희한한 친구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엽적한 친구가. 어? 뭐지? 이건 그냥 돌이고. 네, 그냥 돌이고 안에 뭔가 다른 게 이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돌이에요? 네. 어우, 생물이네. 볼 수 있을까요? 어우, 반가래 버렸어. 큰일 났네. 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찍을게. 야, 얘도 덩치가. 크다. 무당개구리. 암컷 같은데요? 흔히 독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막 위협적인 건 아니니까요. 와, 지금 저 왕진애 한 마리 발견했는데 얘가 뭘 안고 있어서 보니까 달팽이를 먹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움켜쥐고. 와, 달팽이도 먹는구나 진애가. 네, 오, 우리 지금 또 길 가다가 아, 곤충을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거 웻불 장수풍뎅이라 그러고요. 아, 웻불 장수풍뎅이에요 이게? 네. 좀 약간 귀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냥 장수풍뎅이보다는 좀 보기 힘들죠. 소형종이고. 네, 수컷은 아주 짧게 크게 머리 쪽에 뿔이 하나 있거든요. 예. 얘는 그냥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약간 육식성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귀엽다. 길 가다가 그냥 이게 발견을 했습니다. 귀여워. 얘는 이제 인위적으로 사육하기에는 좀 손이 많이 가서 얘는 그냥 방생을 하도록 할게요. 예. 아, 의외로 그 캠퍼스 내에 있네요, 근데. 그쵸. 편하죠. 또 산이 가까우니까. 네. 생물학과 애들은 좋아하겠네요. 위에도 있다. 이거, 대왕거절이라고 하는 곤충인데, 흔히 그 미럼 알죠? 예. 미럼류의 성충이 이제 이런 건데요. 얘네는 그냥 국내산 대왕거절인데, 얘네들 이런 지이류나 버섯 이런 거 먹고 살다가, 썩은 나무에 날을 낳아요. 이쪽 마감했던 시멘트들이. 네.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판이 들려요. 아, 이런 곳에 이제 뱀이 많이 살아요. 아, 이 안에서요. 이렇게 사이사이 돌아다니다가 좀 뱀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야, 근데 약간 학생들은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생들은 모르죠, 일단. 진짜 알려주지 않죠. 자, 지금 요거 보면은 이런 이제 갈라진 거 있죠? 예. 시멘트 연결부에 갈라진 거 이제 이런 거 들춰보면 이제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아휴, 힘이 모자라네. 자, 여기는 없네. 지렁이가 있네요. 여기 보여요? 오, 뭐야? 대리교의 모기. 오, 오. 그냥 이제 바로 찾아내서 있는 거죠. 와, 이게 그 혹시 비바리뱀 이런 건 아닌가요? 비바리뱀 아니고 대리교의 모기의 유체인데. 아. 비바리뱀은 머리 뒷부분으로 예. 까맣게 댕기 모양 무늬가 있어요. 얘는 그런 형태가 없고요. 보면은 약간 곤충들 기문처럼 까만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점이 있는데 비바리는 예. 이런 까만 점이 없어요. 아, 기문처럼 옆구리에 네, 이런 게. 네. 그리고 아까 머리통이. 네, 머리통, 머리 뒷부분에. 무늬가. 비바리는 전체적으로 까만 얼굴에 뒷부분에 까만 줄무늬가 길게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제주도 사람들이 비바리 같다. 이제 제주말로 처녀란 뜻이에요. 아, 비바리가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비바리 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대류류 모기 새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그죠, 새끼인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많이 크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근데 실제는 좀 많이 크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뱀이에요. 실제로. 아, 얘도 소형종이에요. 그래서 커도 지금 제 새끼 손가락보다도 얇아요. 바파도. 아, 그러면은 유혈모기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름만 비슷하지 아예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아, 오히려 비바리뱀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주먹이가 지렁이.
비바리뱀은 이런 걸 잡아먹어. 아, 뱀을 잡아먹어요? 네, 양 파충류를 잡아먹는 뱀입니다. 아, 그 킹코브라 뭐 이런 킹스네이크처럼 네. 뱀을 잡아먹구나. 반대로 이 친구는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와, 이거 지금 우리 고돈님께서 지금 대륙 유혈무기를 한 마리 지금 발견을 하셨는데요. 아직 작은 어린 개체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작고 귀여운 뱀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이번에 제주도 와서 처음 알게 됐고 처음 이제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습니다. 사실 이제 파충류 매니아들은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우리나라에 있는 종 중에 제일 작다 그러고요. 근데 얘네는 혹시 보호종인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절대다수의 파충류가 다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요. 잡아서 키우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인기를 끌 법한 너무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그런 친구들입니다. 만약 이 친구를 사육이 가능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예. 이제 먹여도 지렁이기도 하고 온순한데다가 이제 예. 사람 손을 뚫을 정도의 이제 치악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인기를 좀 끌지 않았을까? 인기를 좀 많이 끌지 않았을까? 친구는 혹시 그러면 제주도에만 서식을 하나요? 전국에 다 서식을 하는데요. 뭐 다른 지방에서는 좀 발견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에 채울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는 뱀이에요. 와, 너무 손쉽게 발견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비바리뱀을 찾을 때 그 대륙 유혈무기랑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많이 들어갔고 아니 어떻게 유혈무기랑 착각을 하지 싶었는데 와, 이건 착각할 만하네요. 그쵸. 오, 저기요. 여기 나무 거미가 있고요. 없다. 그래도 한 마리 지금 발견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의외로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니 오히려 저는 아까 그 대륙 유혈무기 새끼를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항상 큰 애만 보다가 저 정도 작은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 아시죠? 예 좋습니다.